안녕하세요, 김프TV입니다. 에픽게임즈에서 깜짝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예. 17일 저녁 때까지만 해도 이번 주 무료 게임 목록이 스티키 투더맨이라는 게임 하나만 있었는데요. 새벽에 에픽게임즈에 들어가 보니 무려 3개나 무료로 풀렸더라고요. 먼저 풋볼 매니저 2020. 이 게임은 보니까 경영 시뮬레이션 장르인 것 같습니다. 출시일은 2019년 11월이고요. 설치 용량은 생각보다는 적은 5.4기가 정도 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한글 지원이 됩니다. 제가 조금 실행을 해보니까 이거 한글 지원 안되면 플레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습니다. 경영 시뮬레이션, 뭐 자막에 음성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경영 시뮬레이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딱인 듯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 무료 게임은 유비소프트에서 2016년에 출시한 와치독스2라는 게임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와치독스3가 출시되는데 신작 게임 출시 전에 이제 광고 효과를 노리고 무료로 배포한 것 같습니다. 유비소프트는 대형 게임 회사라서 그냥 믿고 플레이 해보시면 재미는 보장합니다. 뭐 그렇지만 인디게임이나 이제 소규모 개발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개성은 다소 부족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 뭐 따지자면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인데 값은 비싼 그런 음식 같은 느낌이 나죠. 한결같은 맛은 제공해주고 신메뉴도 그럭저럭 중박 이상은 하지만 약간 질린다? 이런 느낌의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아직 플레이는 안해봤습니다. 16년에 제작된 게임이라서 그런가 생각보다는 설치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유비소프트 게임치고는 37.7기가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용량이 큰 것 같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티키 투더맨. 솔직히 말해서 이상하게도 이 3개의 게임이 같이 있으니까 스티키 투더맨이 가장 재밌어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예. 이 게임이 가장 돋보입니다. 오히려 이 게임은 제가 잠깐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출시일이 2013년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개성 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지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플레이하는 순간 빠져드는 이 몰입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스타일 보이시나요? 너무 개성적이지 않나요? 종이를 잘라서 게임을 만든 듯한 그런 질감. 게다가 게임 플레이가 이제 13년에 만들어진 것 치고는 상당히 세련됐습니다. 그리고 설치 용량도 1.1기가 정도밖에 안 합니다.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해도 손색없는 그런 그래픽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바로 에픽게임에 접속하셔서 무료 등록만 해 놓으시면 평생 무료이기 때문에 등록해 놓으시고 게임 설치를 안 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등록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요 위에 3개의 게임 다 플레이를 해보고 리뷰를 할 건데요, 그때 그걸 보시고 나서 설치하고 플레이 해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에픽게임즈에서 예고도 없이 갑자기 3개의 게임이 풀렸기 때문에 급박하게 이렇게 희소식 전해드립니다. 무료 게임이 무려 3개, 이거 반드시 등록하시고 에픽게임즈 회원가입을 하시고 그냥 등록만 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냥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에픽게임즈 주소는 링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